노력은 많이 하실 거야, 아마. 직업적으로나, 무언가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채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나의 부족한 면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은 2021년 상반기 말띠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선생님, 한번 훑어 주시죠. 말띠분들이 올해 바빠요. 바쁜데, 노력은 많이 하실 거야, 아마. 직업적으로나, 무언가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채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나의 부족한 면을. 일적으로도 많이 움직이실 텐데, 노력의 대가가 좀 미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말띠의 상반기 운세가 좀 노력의 대가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일단은 2, 3월, 지금 2, 3월, 3월로 넘어가는데, 요때 지금 몸수가 굉장히 안 좋게 들어와요. 그래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상반기에는, 뜻대로 잘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고, 또 후반기로 가면 좋아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띠 32세. 32세 경호생 말띠인데요. 경호생 말띠의 상반기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4, 5월보다는 2, 3월이 더 바빠. 굉장히 바쁘고 갈 데도 많고, 그러니까 체력 저하, 스트레스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역시 잘 하셔야 되고, 뜻하지 않는 부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그게 안 한다고 내치지 못하는 부탁일 경우가 커요. 뭐 주변이거나 친한 친구거나 아니면은 뭐 식구거나 이런 분들이 부탁을 할 텐데, 적절히 조절하셔서 해야 돼. 건강이 좀 많이 안 좋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적절하게 거절할 부분은 거절하시고 할 부분은 하시고 어쨌든 노력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생 말띠인데요. 모생 말띠가 올해는 좀 운이 좋습니다. 명예적으로 조금 한 단계 성장해라. 이런 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호생들은 직업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년에 그걸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 무호생분들은 상반기 자체를 좀 내가 자격을 갖추는데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바쁘긴 바쁘실 거지만 내가 그 바쁜 것을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병호생 말띠인데요. 병호생 말띠 상반기에 이별 수 있네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직업상 좀 출장이 잦아진다든가, 아니면은 대소사가 많아져 집안에. 그래서 내가 자꾸 집안을 돌봐야 하고, 시집을 갔지만 친정을 돌봐야 하고, 아니면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돌봐야 하고, 굉장히 좀 바쁘게 돌아가네요. 그래서 좀 대가 없이 바빠. 그래서 좀힘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의 결과가 분명히 7, 8월 달에 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갑오생 말띠신데요. 갑오생 말띠분들 집콕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좀 이렇게 상심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하지만 용기 내셔야 됩니다. 상반기에 많이 움직여 놓으셔야지 되는 운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지금 이직이나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여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68이면 아직 활동할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이직이 필요하다, 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이력서 잘 쓰셔서 적극적으로 취직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다른 띠분들을 위해서 좀 선생님 금전을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